아 근데 진짜 거기 괜히 갔다는 생각 들었던 유일한 혼녀 장소. 가는데 너무 힘들어. 멀죠. 그때 스포츠 유니 때였는데 끝나고 금요일 밤에 출발 딱 10시쯤 출발하고 갔네요. 왜 저기 가려고 했지? 케이블카 탔어요? 케이블카 탔죠. 아 가족 온 가족과 함께 탔어요. 그렇죠. 이게 다른 여행에서 소수는 이렇게 슬플 때가 많아요. 아 근데 보통 이렇게 있으면 혼자요 그러면 혼자 태워주면 되는 거 아닌가? 그걸 굳이 세 명을 더 넣어가지고 내가 불편한 걸 떠나서 그쪽 가족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? 아니야 한 명 외로 가족들은 편해요. 이렇게 아니야 그, 말을 한 마디도 안 했어. 그, 가족들끼리. 아 그래요? 그 외로운 한 명 대부분 외로운 한 명이 창밖만 보고 있는데 부러져가. 아, 진짜 이분들 불편할까봐 고개를 돌려가지고 진짜 이분들 불편할까봐 처음부터 바깥에 창문만 이렇게 보고 있었어. 맞아요 다 이렇게 어린 권어라고. 케이블카도 줄 엄청 서야 되잖아요. 근데 케이블카는 타고 싶어. 왜냐면 한려해상 그거를 제대로 한번 보려고. 왜냐면 그렇죠. 거기 갔는데 진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.